전문가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살펴볼 종목들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청원 FA님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국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그리고 냉정하게 현재의 재무 상황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인데, 어제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운송과 골프 소재, 골프 의류 관련 도소매라고 하는 그리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변화가 없고,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표라든지 재무상태표 자체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 크게 늘어났습니다. 받을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매입 재무종, 외상 매출금은 오히려 지금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한 20% 이상 줄어들었고, 비유동 리스 부채와 같은 부채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금 또한 지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기업이 당연히 사내에 유보가 없기 때문에 올 7월에는 전환 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금 유입을 시도했고, 이제는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에 이번 보였던 이 재무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현재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또한 2019년 7월 8,0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가 또한 결국에는 실적에 연동되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장 초반에 꼭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보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의견으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폐배터리, 양극재 원재료 이제 정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처리 관련 기업으로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던 회사인데, 리튬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장비를 만든다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월봉을 보거나 주봉을 보거나 이제 이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도 지금 좀 좋은 상황이고, 리튬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종목들마다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생산 장비라고 하면 소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장비주들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수처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로도 엮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